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인상은 빅마우스입니다. 태국 동굴에 최장 17일 동안 고립돼 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 등 13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치앙라이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인근 탐루엉 동굴을 관광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수로에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는데요. 구조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6시 50분 마지막 생존자까지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 아이들이 폐렴과 저체온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생기 있는 모습으로 알려졌으며 아이들은 현재 감염 예방 차원에서 격리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호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 아침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17일이나 동굴에 갇혀있던 우리 12명의 학생들 잘 견뎠어요. 응? 궁디팡팡 내가 그 쓰담쓰담하면서 칭찬하고 싶어요. 진짜 또 무엇보다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축구팀 코치 말이야. 에까폰 찬따웡 이름은 좀 어려운 양반인데 하여간 이 에까폰 찬따웡 코치가 말이죠, 아이들을 자신이 동굴에 데려왔다는 죄책감이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이 양반이 17일 동안 아이들에게 골고루 음식물을 나눠 먹이고 흙탕물은 배탈 난다고 천장에 맺힌 물 먹게 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이죠. 구조 과정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 동굴에서 나왔다니 이 코치가 그 나이가 그 25이랍니다. 나 25대를 생각을 해보잖아? 어? 그 막 저렇고 겁없고 미래도 없어. 그 아이들은 커녕 나 하나도 구조를 못했을 그런 시기다 이 말이죠. 야, 이 어린 친구가 어찌 이렇게 기특하니 말이야. 이 코치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에까폰 찬따웡 사우디캅, 코쿤캅, 어?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그냥 버려지는데 미국에서만 하루 5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에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대신 음료 뚜껑을 입술을 대고 마실 수 있도록 한쪽 귀퉁이가 솟아오른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호텔 체인 하얏트는 9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손님이 요구할 때만 제공하며 맥도날드도 9월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전 세계적인 빨대 퇴출 운동 적극 찬성이고요. 보면은 아무 노력도 없이 빨대 꽂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학교에서 조별과제 할 때도 바쁘다 깜빡했다 하면서 제대로 참여도 안 해놓고 다른 조원들이 열심히 해서 딴 팀 성적에 빨대 꽂는 사람. 회사에서 후배가 아이디어 내고 보고서 썼는데 부장님한테 보고할 땐 지가 낸 아이디어인 양 하면서 빨대 꽂는 선배.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안녕하세요. 보수의 마지막 입세 전원책입니다. 그 유 작가가 잘 뭘 모르는 모양인데 빨대 꽂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젓가락 꽂는 거예요. 고기 먹을 때 나는 노릇노릇 바싹 익혀 먹는 게 좋아서 심혈 기울여서 굽고 있는데 내가 찍어놓은 고기 95%쯤 완성이 딱 됐는데 젓가락이 쓱 들어와서 얘가 지급박아버려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또 그 비빔면 먹을 때 마지막에 삶은 계란으로 비빔 양념 싹싹 긁어먹으려고 이게 아껴뒀어요. 그런데 어? 너 왜 계란 안 먹어? 계란 싫어하나 보다.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탱글탱글 하얀 계란 흰자에 젓가락 팍 꼽는 사람 아주 싫어요. 제발 냉면 끓여 내 거에 좀 관심 좀 꺼요. SNS 회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을 중독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개발한 기술자 아자 라스키는 소셜미디어 중독은 마치 코카인을 당신의 인터페이스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라스킨이 개발한 무한 스크롤은 이름 그대로 콘텐츠를 클릭 없이 끊임없이 스크롤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이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했다며 그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돌입니다. 대한민국에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줄 알고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했다는 인별그램. 박 과장님이 최근에 이 인별그램에 가입을 했죠. 우리가 당구를 처음 배울 때 자려고 누워도 천장에 당구대가 보이듯 박 과장님은 요즘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인별그램 팔로워 수와 해시태그가 동동 떠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팔로워가 몇 명이죠? 559명이에요. 아직 1000명이 안 돼요.
그래도 500명 넘었어요. 괜한 걸 물어봤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요. 박 과장님, SNS 잘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예, 아이서울유. 예, 저는 서울시장 박원순이고요. 이 뉴스를 보니까 미스터리가 하나 풀렸거든요. 우리가 SNS에 중독되는 이유는 애초에 SNS가 우리를 중독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회사에 가면 일하기 싫은 이유, 회사가 우리를 일하기 싫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학교에 가면 공부하기 싫은 이유는 학교가 우리를 공부하기 싫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